KF-21 보라매가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날아오를 그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시험까지 마친 KF-21은 개발 스케줄을 예정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투용 적합 판정 시기를 다음 달인 5월로 앞당기고 양산 시기 역시 올해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개발의 성공에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소식에 눈치 없이 한 발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역시 KF-X 사업의 유일한 오점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KF-21이 이미 인도네시아 전투기가 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운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에서 퇴출당하기 직전인 인도네시아가 뭘 믿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KF-21의 스텔스와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CNN 기사를 근거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절대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의 메이저 군사 언론 차카르타존에서 KF-21 전투기가 무장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KF-21의 치명적인 미사일은 중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미사일이란 바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본 기사에서는 KF-21이 지대지 및 지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항공모함을 상대로 한국이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톡침 무기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강력한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에 올 KF-21에 장착되어 우월한 전투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개도 하지 않은 그것도 준 전략무기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의 KF-21과 함께 수출될 거라니 망상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인도네시아의 김칫국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KF-21의 완성이 확실해지자 망상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카이에서 공식적으로 분담금 납부 없이는 시제기 전달도 불가하고 인도네시아 파일럿이 시제 5호기로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인도네시아인 파일럿 두 명이 시제 5호기를 탈 예정이라는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한 번 보도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계약 조건을 벗어난 물건까지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만든 KF-21 보람의 블록 2 스텔스 전투기를 얻을 기회가 있을까?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이 블록 2부터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개량을 시작할 것이며 블록 1에 비해 치명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전하며 블록 2가 배치될 때에 인도네시아 역시 블록 2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분담금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는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한동안 쭈그려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KF-21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밝혀졌으니 지난 2월 인도네시아에서 미납된 분담금 400억 원을 지불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기상 지난 1월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부랴부랴 돈을 모아 2월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0억이면 미납금 8천억 원의 5% 정도에 연체 이자조차 못 되는 금액인데요. 겨우 이 금액을 납부했다고 한국은 다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받아들였으며 KF-21의 장미 및 미래 인도네시아가 동참할 수 있다고 나라 전체가 김칫국을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절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X 사업에서 퇴출시킬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인도네시아 자신감의 근거를 인도네시아의 한 밀리터리 포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한 기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 분석가가 가장 중요한 기여는 공기읍 입구 설계입니다. 설계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C-103 설계를 사용합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는데요. KF-21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었기에 공기읍 입구 역시 RCS를 최소화할 수 있는 S형 공기읍 입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을 대한민국도 고문을 맡은 록히드 마틴도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분석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청장 안느 쿠스마에티가 CNN과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만이 보유한 기술이 있는 작업 패키지도 있는데요. 그는 ITB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일한 흡입구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인도네시아를 경시하지 못합니다. 즉 이 짧은 인터뷰를 근거로 스텔스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KF-21의 흡입구 RCS 저감 설계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맡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5세대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로선 이 정도 스텔스와 기술력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분담금이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인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랬을 리가 없죠. S형 흡입구는 F-22,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스텔스 형상 설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F-35의 전면 사진과 같이 S형 흡입구가 적용되면 전투기의 정면에서 보더라도 엔진의 팬이 보이지 않는데요. KF-21 역시 전면 사진을 확인했을 때 S형 흡입구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 전투기에 S형 흡입구를 적용하는 이유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전파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설계에서 레이더 전파 반사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은 공기 흡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엔진 전면의 팬 부분입니다.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들은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전파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S자 형태로 구부러지게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든 흡입구라도 공기가 원활하게 엔진에 공급되어야 하기에 매우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을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있었다니 웃음만 나오는 주장인 것이죠. 카이 관계자가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역설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빼돌릴 수 있는 수준도 못 된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 기술력은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분담과 더불어 KF-21의 시장성을 증명하기 위해 KF-X 사업에 참여시켜준 것이었기에 기술적 협력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 인도네시아에서 파견 보낸 기술진들을 전원 귀국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투기의 흡입구 설계 기술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당 기술의 연구를 진행해왔었습니다. 10년 전에 발표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 편찬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S덕트 이미지가 실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과연과 카이는 T-50 탐색 개발이 진행 중이던 1994년부터 공기 흡입구 설계 연구를 시작했었고 2016년에 이미 자체 흡입구 및 노즐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KF-X 탐색 개발에 적용했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합류하기 전부터 흡입구 형상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풍동시험까지 거쳐 KF-21의 S형 흡입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집념 어린 노력의 결과물을 교육받는 입장이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연구진들을 모욕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S형 덕트 외에도 KF-21을 온전한 스텔스기로 만들기 위해 각종 레이더 흡수구조 설계가 연구되고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KF-21의 기체 전체의 형상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특정 각도에 맞춰서 반사각 정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KF-21이 미니 랩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F-22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반사각 정렬 설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닮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KF-21 전투기의 플랩 부분에도 IAS 설계가 적용되었고 조종석에도 주파수 선택적 투과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조종석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전파를 줄이기 위해 조종석 캐노피에 금속 코팅을 하여 조종석 안으로 전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체 생산한 스텔스 도료가 기체에 도포까지 되어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 중 RCS가 가장 낮은 FA-18 EFE 1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은 0.5제곱미터 RCS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설계 결함으로 인해 1에서 3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가지고 있을 거라 추정되는 중국의 자칭 스텔스기 제니십을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성능이죠. 게다가 아직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RCS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스텔스 설계가 추가로 적용될 블록3는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F-21 보라매의 완전한 스텔스화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F-22, F-35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 스텔스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기술은 이미 한국에 준비되어 있으니 차세대 스텔스 나노 소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구종민 박사팀이 새로운 전파 흡수 소재인 T3CN 맥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 소재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소재가 60에서 80dB 정도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맥신 소재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인 4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얇게 도포했을 때에도 116 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파 차단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기존 금속 소재 스텔스 도료보다 훨씬 가볍고 비용도 훨씬 덜 듭니다. 스텔스 도료는 비행 시 발생하는 고열의 마찰열로 인해 벗겨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1회 출격만 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진 곳을 확인하고 칠해줘야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유지비 상당 부분이 스텔스 도료를 지속적으로 도포해야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신소재를 적용하게 된다면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실용화될 경우 KF-21의 구조나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단순히 코팅하는 것만으로도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텔스 도료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소재로 실용화만 된다면 KF-21을 기존 스텔스 전투기를 훌쩍 뛰어넘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전투기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KF-X 사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켰을 때 한국이 볼 이득이 딱히 없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T-50,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성공이 확실해진 대한민국의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납급 8천억 원 중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한 금액은 494억 원으로 6%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남은 시간은 2026년까지인데 그 전에 남은 7,506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기다림 없이 KF-21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인도네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분담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퇴출시키든지 더 이상 질척거리는 꼴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기 거래를 통해 새로운 혈맹이 된 한국과 폴란드. 최근 끈끈할 것만 같던 이 관계에 불안 요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폴란드에서 한국 전투기 수입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이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양국 방산에도 도움이 되는 묘수를 생각해내서 폴란드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FA-50PL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 공군 라운데를 단 FA-50PL이 한국의 하늘에서 시범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처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시범 비행을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할 개발 속도입니다. 작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공군에게 받은 요구사항은 공중급 유기능 추가를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A4 레이더, 그리고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의 추가 통합이었는데요.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스펙 업그레이드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에 여러 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폴란드 내부에서도 FA-50PL을 받는 것은 빨라야 2025년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죠. 폴란드 공군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존 최고 수준 사양의 경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폴란드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빠르게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고무적인 이 소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 29 기종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길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는 총 28대, 그중 상당수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 폴란드는 자국 병력의 공백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폴란드 공군의 한 축이었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속전속결로 폴란드가 원하는 사항에 맞춰 착착 장비 생산에 들어간 한국과 달리 폴란드 공군에서는 FA-50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다른 전투기에 비해 배우기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전투기 운용 교육을 받은 조종사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은 업무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는 폴란드 군대에서 항공 기술자로서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FA-50 기술자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기술 서비스 그룹의 하위 부서는 낮은 수준의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장비에 대한 각각의 수천만 달러 상당의 막중한 책임, 항공 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높은 가용성과 비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받지만 FA-50 정비 라인에서 복무하는 첫 10년 동안 총 150지워티의 수당은 더 많은 기술자가 복무하도록 장려할 만큼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운용 경험이 있는 군인들도 항공 정비 인력으로 합류하지 않고 대신 일이 훨씬 덜 까다로운
다른 직책을 선호하여 FA-50 정비 직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F-16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 기지에서 일하는 정비 직원은 항공기 연식이 이미 17년이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50지워티만큼 직접 항공기 취급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A-50 정비 훈련을 받은 인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도 FA-50은 F-16 항공기와 거의 동일하며 일부 요소는 오히려 더 현대적입니다. 즉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정비를 소화해야 함에도 FA-50과 F-16은 정비 수당도 정비 인원도 훨씬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 야당 의원들은 FA-50 전투기 운용에 있어 정비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FA-50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어 깡통 취급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에 파견하는 교육생은 총 8명, 1차로 교육생도 4명이 제1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이론은 물론 공중조작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2차 교육생도 4명이 한국을 방문해 1차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인계될 FA-50PL 전투기 운용량을 생각한다면 총합 8명의 조종사의 교육만으로는 완벽하게 FA-50PL 운용이 어려운 상황. 디펜스24는 또한 현재 폴란드 공군 소속 항공기술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 이들이 언제든지 공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한 명의 항공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금액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전문진은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 공군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한국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폴란드 정부는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유지 보수 및 개조 서비스 MRO 센터를 폴란드에 설치하게 되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비 교육 문제까지도 한국이 폴란드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카이의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에 다양한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더 나아가 미국까지도 수출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부지 및 시설 비용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기에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를 K-방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죠. 한국의 무기는 실전성이 입증되었고 우수한 성능은 물론 가격도 다른 무기들에 비해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어떤 국가의 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곳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은 유럽 시장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톡톡히 누리며 한국과의 경쟁에서 시스템의 유리한 측면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만일 한국이 폴란드의 정비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폴란드 공장에서 전투기 생산 체제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면 어느 나라와의 무기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무기 경쟁 다툼에서 밀린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폴란드의 각종 시설은 다 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심지어 항공기 부품 생산도 폴란드에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를 알차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제항공훈련센터까지 폴란드에 짓는 것도 고려하면서 한국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방면 무기 수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자국의 항공 시스템 설비 및 공장을 세워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폴란드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한국 공장이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윈윈인 FA-50 사업이 완성되면 한국은 본론인 KF-21 수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기존 설비는 물론이고 한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 공장까지 폴란드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KF-21 양산은 물론 각 국가가 원하는 제반 조건을 맞춰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초반의 투자로 한국은 K-방산 수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폴란드의 적극적인 FA-50 구매는 한국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FA-50에 쏠린 관심은 미국에서도 화제인데요. 현재 미 해군 훈련기의 기종으로 FA-50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소문이 돌면서 FA-50은 제대로 본격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FA-50이 검증된다면 해군 훈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술대체 항공기 TSA 사업, 신규 항공기 UJTS 사업에도 FA-50이 사용될 수 있을 뿐더러 공군이나 다른 부대에서도 FA-50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 수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좌형으로 디자인한 FA-50을 단좌형으로 개조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출형인 TF-50 계획은 국내외 군사 관계자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단좌형 개발은 후방석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연료탱크를 추가함으로써 작전 임무 반경을 25%나 향상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죠. 세계 각국에서도 FA-50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저렴할 지금 시점에 FA-50을 구매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9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FA-50 수입을 단행한 것인데요. 현재 알려진 수입량은 총 18대.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맺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에게 폴란드와 같은 FA-50 개량형을 주문하며 공중급류 기능은 물론 무장 확장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는 인도의 테자스를 비롯해 파키스탄의 JF-17도 참가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저가공세를 앞세워 수출에 공을 들였던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한국의 FA-50을 수주하는 데는 폴란드의 수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국 무기를 사들인 폴란드, 러시아에 맞서 폴란드가 제대로 된 무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까지 한국 방산무기 수출 동력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십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 한 척 전부가 미사일과 발사체계로 꽉 차있는 합동화력함은 그 미국조차도 만들려다 끝내 포기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으로 취급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심지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는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인지 논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해군은 최소 80발 이상의 함대지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세척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뒤 세부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 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함정이 방어 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함정은 어느 정도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아스널10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 항해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내장순 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발사관만 무려 500셀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제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에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 당할 시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널10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4발의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을 견제하는 데에 집착하는 중국도 아스널10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격침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던 점을 반영해 반잠수형 아스널10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초창기의 잠수함처럼 함교와 레이더, 수직발사관 출구, 흡기관 정도만 물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선체 전부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값비싼 스텔스 형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도 레이더 피탄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침의 우려를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핵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념 실증용 함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상위호환인 핵잠수함에 밀려나 계획이 엎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넘지 못했던 아스널 10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만든다면 그저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해군의 아스널 10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입 의도상 전 세계 5대 양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 10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 10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차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 10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화력 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슬슬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이 최우선 타겟이라 너무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지하 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텔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한량에 20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 두 발밖에 못 싣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부으려면 최소 수백량이 필요하므로 인적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미사일 기지라 있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 해군기지에 그냥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3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이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